자, 오늘은 이 집회의 자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시위가 이제 특별히 그 오래전부터 이제 그 하나의 그 집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초반에도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문에 이제 촛불 시위가 계속이 되었었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국가 정보기관 국정원 그 선거 개입 관련해서 또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촛불 시위를 포함해서 각종 그 집회와 시위들이 이제 뭐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집회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이 집회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이 촛불 시위는 야간 5개 집회에 이제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그 개최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간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지고 다음 날 이제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몰 후 일출 전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야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야간 집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 금지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줄여서 집시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5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옥내 집회와 이제 5개 집회가 구분이 되는데, 옥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천장이 없다.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를 이제 우리가 5개. 만약에 이제 반대로 천장이 있거나 사방이 폐쇄된 장소를 우리가 이제 옥내 집회, 옥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열리는 집회를 이제 옥내 집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간 5개 집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몰 후 일출 전에 천장이 없는 그런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를 우리가 이제 야간 5개 집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주로 이제 뭐 광장이나 도로나 뭐 이제 이런 곳에서 열리는 집회들이 그 5개 집회, 그것이 이제 야간에 열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야간 5개 집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집시법에서 이제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이 문화적인 목적의 집회에 대해서만 그 예외적인 허용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애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야간 5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그 이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뭐 의식, 침묵, 오락 등등의 이런 그 집회의 경우에만 이 예외적으로 이 야간 5개 집회를 이제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야간 5개 집회가 이제 허용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묶어서 부를 수 있는 말이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문화적 집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야간 5개 집회를 이제 개최하는 경우에 이제 법의 어떤 규제를 그 피해 나가는 방법은 그 집회를 이 야간 5개 집회의 경우에는 이제 그 문화 집회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집회는 이제 문화 집회다. 아, 정치 집회가 아니라 이제 문화 집회다. 그래서 이제 촛불 시위 같은 것들도 보통 이제 문화재 형태로 이제 개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집회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되고 이 오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군요. 네. 네, 이게 뭔가 이 불순 세력이 지금 개입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거 역시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또 이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말하자면은 이 자유를 이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원래 네, 오늘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이 자유이고 거기에 대한 제한이 이제 예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데, 법의 태도는 반대로 제한이 원칙이고 예외,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예외다라고 하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 문제의식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규제된 법률에 대해서 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원칙이 자유이고 그에 대한 제한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법의 태도는 오히려 전면적으로 자유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말 그대로 집회,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회합이라고 하죠. 회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를 이제 집회의 자유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이제 다수인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집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이제 다수인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두 명 이상만 자유롭게 모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집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뭐 이제 그 연애하는 커플들이 밤에 5개에서 이렇게 모이는 경우에 그게 또 이제 그러면 그게 야간 5개 집회냐, 그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한 세 사람 이상은 모여야 그게 이제 집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게 엄밀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의 그 다수인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집회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같이 다니는 자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보통 붙어 다니는데, 이런 자유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죠. 표현의 자유.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집회의 자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이제 흔히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 이런 집단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고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표출하는 그런 자유인 동시에 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꼭 필수적인 그런 그 자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집회의 자유이죠. 그러니까 물론 집회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표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그 중에 뭐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일단 모여서 무언가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자유가 이제 집회의 자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회를 개최하고 또 진행하고 집회에 또 참여하고 또 집회를 해산하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과정, 집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보장하는 자유가 우리가 이제 집회의 자유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집회의 양태에는 이제 촛불 시위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뭐 야간 시위냐 주간 시위냐 또 옥외 집회냐 뭐 옥내 집회냐 뭐 침묵 시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연좌 시위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집회이고 이런 집회의 자유로운 어떤 집회의 개최와 진행과 해산 등등을 보장하는 것들이 이제 집회의 자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른 기본적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국가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유가 원칙이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결국 이루어지죠.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질서를 침해한다라든지 그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한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집회가 타인의 어떤 통행을 방해한다. 그렇죠? 통행을 방해한다. 또 영업을 방해한다. 아니면은 뭐 주거 지역에서 집회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평온을 침해한다. 뭐 이런 그 소음을 통해서 평온을 침해한다. 이런 식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이제 뭐 교통을 방해한다. 라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집회가 폭력적인 집회가 되어서 어쨌든 질서에 어떤 위해를 준다라는 식으로 된다면은 그런 집회는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허용이 되지만 그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이 권리, 그러니까 뭐 영업이라든지 주거의 평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라든지 교통을 방해하는 것과 같이 공공의 질서를 침해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명백한 경우에만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신 우리 헌법에서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결코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는 이 검열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의 경우에는 이 검열을 금지하고 또 이 집회 결사의 경우에는 허가를 금지하죠. 허가를. 그래서 이런 검열 금지의 원칙과 허가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제한의 양태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 그다음에 이런 집회 결사에 대한 사전 허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시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 특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회의 자유의 경우에는 허가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허가가 뭐냐? 결국 집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일단 신청을 하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집회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즉 허가되는 집회와 금지되는 집회를 구분한 뒤에 이 집회는 해도 된다, 허가하는 거죠. 그리고 금지된 집회를 만약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강제 해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허가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이 집회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양태는 뭐냐? 이 허가제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제의 형태로 이 집회를 규율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위헌적인 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신고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여러 개의 집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받아서 집회의 순서를 정해주는 이런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허용이 되죠. 그러나 이름만 신고제이지 사실상 이것이 허가제의 이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실질이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위헌적인 국가의 작용으로서 이제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제는 금지가 되지만 신고제 어떤 이런 불가피한 신고제는 이제 허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촛불 시위의 경우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야간 옥외 집회. 그래서 결국 왜 이런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문화적인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일단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유가 원칙이어야 되는데 자유에 대한 제한이 원칙이 돼야 되느냐? 그 부분부터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회의 자유는 분명히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옥외 집회를 만약에 금지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죠. 타인의 권리를 왜 침해하는가? 그리고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 옥외 집회가 타인에게 영업을 방해한다라든지 소음을 준다라든지 교통에 방해를 준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돼야 되는데 원칙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94년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도에는 이제 그 헌법 불합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위헌인데 위헌이긴 하지만은 이제 일단은 법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일단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변형된 그런 형태의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종래 합헌이었던 의견을 바꾸어서 이제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으로 이제 견해를 바꾼 것이죠. 분명히 이 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점처럼 왜 자유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순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밤에는 집회가 폭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또 질서 유지가 어렵다. 뭐 등등의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합헌이라고 했지만은 그 견해를 이제 다 바꾸어서 이제는 그 위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견해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사람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위라고 하는 거죠. 시위. 그러니까 다수가 모여서 뭔가 이제 강력한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모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하는 이런 이제 법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을 빌으면 위세나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집단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강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것이 시위라고 하는 거죠. 시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집회의 자유에 포함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행진이라고 하는 거죠. 행진. 모여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그런 행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집회의 자유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는 가장 문제가 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중요한 어떤 시설 근처에서 집회가 열리는 경우에 이런 집회들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집시법에 따르면은 바로 이제 이런 곳들의 그 집회가 금지되어 있어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설의 업무를 이제 방해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제한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제한하는 목적이 업무 방해라고 한다면 그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집회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 바로 이런 시설들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근데 바로 이제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은 일단 외교기관의 경우에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외교기관이 업무가 없는 날 집회를 한다라든지 또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로 집회를 한다라든지 또는 외교기관들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의 대상이 그 외교관이 아니라 그 외교관이 들어가 있는 그 전체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집회의 그 대상이 외교관이 아닌 경우에도 금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외교기관 근처에서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위헌의 취지로 결정이 났죠. 바로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런 휴일, 소규모의 집회, 그리고 외교기관을 상대로 하지 않는 그런 집회까지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이 판례를 보면은 법원이나 이 국회의사당의 경우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합헌 결정을. 그래서 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됐고 또 국회의사당의 경우에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이런 그 특정한 어떤 이익에 영향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은 우리가 외교기관과 관련된 결정에서 보듯이 결국 뭐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 소규모의 집회라든지 그죠 업무가 없는 휴일이라든지 등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또 허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 전체의 의견이 결정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더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줄곧 제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금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분명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중요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시설들 근처에 즉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의 가운데 이제 이른바 이제 복면 집회라고 하는 거죠. 복면 집회.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이제 그 입법이 이제 모색이 된 적이 있는데
결국 왜 이제 그러면 이 복면 집회를 금지하는가? 국가의 입장에서는 복면 집회를 하면 이제 집회가 폭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왜 그런 복면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국가가 이제 결국 이제 경찰이겠죠.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에 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집회에 참여했는지, 물론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는 누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이제 동영상을 찍는다라든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국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국가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결국 몇 가지 이제 전제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럼 과연 복면 집회는 이 폭력화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전제가 충족이 되어야 국가의 행위가 정당화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 왜 복면을 하게 되는가와 관련해서도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 불법 집회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 집회를 이제 그 감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폭력화되지 않은 불법 집회화 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불법 집회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하는 것은 집회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그 전 단계는 집회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지되어야 되는데, 국가가 자꾸 감시를 하니까 복면을 하게 된다라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반드시 복면 집회라고 하는 것이 폭력화될 수 있느냐에 대한 또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가 원칙적으로는 집회에 대해서 감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법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복면 집회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복면 집회가 불가피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매매 여성 처벌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에는 신원을 가려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한 이 복면 집회 내지는 이런 그 신원을 가리는 그런 익명의 집회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또 그런 상황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발적인 집회와 이제 긴급 집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발적인 집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강의를 듣다가 저 발언은 마음에 안 든다. 저 교수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집회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발적인 거. 전혀 계획되지 않은 집회를 우리가 우발적인 집회라고 하는 것이고, 긴급 집회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게 모여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어떤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 싶은데 긴급하게 오늘 점심 때쯤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SNS를 통해서 날리는 거죠. 어디에 모여라.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긴급 집회죠. 그러니까 우발적 집회는 원래 집회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없고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집회라고 한다면, 긴급 집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긴급하긴 하지만 일단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집회를 우리가 긴급 집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우발적 집회나 긴급 집회가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회는 기본적으로 허가가 금지되어 있지만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정 정도의 신고제는 운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신고제의 기본적인 요건이 예를 들면은 이제 48시간 전에는 신고를 해라. 그래서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만약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만약에 이제 불법화하고
이런 불법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강제로 해산 명령을 내리고 만약 해산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처벌하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런 이 신고제의가 적용될 수 없는 우발적 집회나 긴급 집회의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사실상 이 규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우발적 집회나 긴급 집회의 경우에는 이 허가제 신고제가 허가제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집회들의 경우에는 신고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이 신고제가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인 시위라고 하는 거죠. 1인 시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집회 그리고 이제 그 집회를 전제로 하는 시위, 뭐 행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인이 하는 거죠. 다수인이. 그러니까 1인 시위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집회나 시위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집시법상의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해나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런 1인 시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1인 시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1인 시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안 받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활용한 변형된 형태의 1인 시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멀리서 보면 집회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1인 시위로 보이는 거. 즉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인 시위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회인 거. 그렇죠? 여기 한 사람 있고 저쪽에 한 사람 있고 또 저쪽에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집회는 아닌데 1인 시위인데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이것이 집회처럼 보이는 거.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변형된 집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가 궁금해지냐면 도대체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간격이 얼마일 경우에를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느냐. 적어도 1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예를 들면 집회가 아니다. 뭐 5m는 떨어져야 된다. 뭐 한 10m는 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규정이 필요로 한데 경찰은 보통 이제 그 20m 간격을 이상을 떨어져야 이제 집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자를 가지고 갔다가 뭐 다 자세하게 재 보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가 실제 시위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뭐 예를 들면 10분마다 한 사람씩 교대에 가면서 뭐 30분마다 한 명씩 교대에 가면서 릴레이 방식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1인 시위인가 집회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우스운 그런 변형된 집회가 생기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이제 국가가 자꾸 이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불법을 벗어나면서 합법의 틀 안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형된 형태의 집회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1인이 벌이는 집회나 시위는 이건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이 법에 적용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불법 시위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불법 시위에 대해서 이른바 누가 이제 여러 사람이 집회에 참여해서 누가 말하자면은 좀 더 거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 불법 시위를 주동하고 또 불법에 관여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통해서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영업을 방해했거나 그 영업 장소에 피해를 줬다라든지 뭐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누군가 그런 피해를 준 직접적인 원인을 준 사람인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그 상대로 맞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이런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제도가 이제 집단 소송 제도인데
그러나 이제 집단 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인정하는 제도이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누가 직접적인 가해자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공동의 그런 불법 행위자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집회와 시위 자유가 약화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가해자가 도대체 그러면 공동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가해자로 결정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남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도입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집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로운 집회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의에 따르면 예를 들면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집회라고 하죠. 폭력 집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로운 비폭력 시위와 이제 집회라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가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집회 시위가 상당히 이제 과격화되고 뭔가 좀 그런 경향성을 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결국 원칙적으로 책임 제공자냐에 관한 우리가 이제 논란을 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적인 집회여야 되고 또 국가는 그런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감시하거나 규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국가가 이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않도록.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선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데 국가는 자꾸 이제 규제하려고 하고 감시하려고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걸 피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형되거나 불법적이거나 또 그런 폭력적인 집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을 실현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그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정착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회의 자유가 원칙이라고 했단 말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가 원칙인 거죠. 자유가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결국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될 수 있는가? 아까도 이제 잠깐 큰 원칙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위해를 주는 경우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그러면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질서에 위해만 일단 준다면 그 정도와 상관없이 그럼 다 그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집회가 소음을 일으킨다. 또는 뭐 통행을 방해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집회를 다 금지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집회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뭐 학내 집회가 됐든 우리가 이 광화문이나 뭐 시청 앞에서 열리는 뭐 촛불 집회가 됐든 어느 정도의 어떤 양태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 집회를 우리가 금지할 수 있을까요? 학내 집회는 어떤가요? 그럼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리고 학내 집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집회를 우리가 허용될 수 없는 금지될 수 있는 집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경제학과 이길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집회가 금지되는 경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에 한해서는 정도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가 남에게 가는 경우 정도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학내 집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한다. 우리 지금 우리 건물에서 가까운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한다. 근데 지금 수업 시간에 자꾸 소리가 들린다. 뭐 그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할 수 있을까요? 아예 그 타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가 방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권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정도까지가 되면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고려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수업이 방해될 정도만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수인 의무라고 하죠. 인내해야 되나요? 우리가 참고 받아줘야 되나요? 방해는 되더라도 아예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허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넓게 이해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좀 보충을 해볼까요? 네, 건축학과 이상근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집회가 지금 시대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몰려서 살다 보면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의 정도를 따지는 거는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SNS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 같이 서명을 해서 국가에 뭐 의뢰를 하는 평화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물론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집회를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피해를 주고 이런 행위는 좀 더 평화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정부나 아니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집회의 간접적인 객체가 되는 사람들도 그것을 더 열린 귀로 더 들어주는 입장을 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 앞으로. 네, 네.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 것 같은데 좀 더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예, 전 철학과 엄준섭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하군님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그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고 오프라인에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이번에 무슨 국정원 댓글 사태니 뭐니 해서 지금 사이버상으로 어떤 여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그런 어떤 집회나 아니면 서명운동을 통해서만 그 어떤 자기 의견을 좀 시민들이 피력할 수가 있다면 그게 조작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만약 마찬가지도 예로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모든 사무나 공무 같은 거를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뭐 법을 만들든 뭐라든 간에 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그 자체의 어떤 상징적이고 표면적으로 또 보여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집회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등록금 시위를 많이 나갔었는데 엄청 맞았거든요. 그 물대포도 맞고 막 해산도 당하고 했는데 제 그 뭐 빌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을 뭐 방해한다, 교통이 어떤 혼잡을 초래한다는 건데 그거를 치고는 너무 많이 아팠어요. 맞는 게 아프고 너무 어떤 과격한 진압을 겪은 좀 입장이라 그 어떤 형평성이랄까요? 어떤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실제로 교통체증을 빌미로 사람을 막 이렇게 다치게 할 정도로 진압을 하거나 이렇게 막는다는 거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회의 성격이 아니라 진압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과도한 진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더 나가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 전 단계로서 그러니까 뭐 국가가 어쨌든 또는 뭐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금지할 수 있는 집회 금지할 수 있는 집회 어떤가요? 지금 예를 들면 뭐 그 매주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촛불 집회는 뭐 어떤가요? 저는 일단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저도 방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SNS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반대하고 싶은데요. 전 평화적인 시위만으로는 좀 이끌어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그 지금 진보적인 그런 분들은 이미 SNS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보수적인 세력들은 아직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고 SNS와 그렇게 SNS를 통해서 그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그런 게 그런 노력이 더 되게 심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적 그런 참여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아까 말했듯이 대학 등록금 시위 같은 경우엔 오프라인 시위는 맞지만 그게 오히려 온라인 시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토론하고 그래서 그게 불거져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런 시위를 이끌어낸 건데, 이처럼 SNS는 SNS랑 온라인 그런 매체는 이런 오프라인 시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매개체는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매개체가 되긴 아직 시대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국정원 사태처럼 오히려 윗세력들에 의해서 조작될 그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적 시위의 가능성을 무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집회가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불거진다면 민주적인 참여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다수결의 투표 원칙 같은 걸 통해서 이것을 제재할지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될지 한번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런 원칙들이죠. 원칙들을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다 다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질서, 무슨 교통 방해라든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회의 자유의 그 중요성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집회의 자유를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질서가 더 해악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집회의 자유가 금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결국 어느 이익이 더 큰지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복면 집회인 것 같아요. 복면. 그러니까 결국 얼굴을 가리는 거죠. 얼굴을 가리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종의 이제 익명이죠. 익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일종의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는 것인데, 자신을 누구인지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거죠. 얼굴을 가리고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복면 집회, 예. 복면 집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예. 네, 전기전자 전파공학부 김진현입니다. 복면 집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는 목적이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한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신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주요한데, 당연히 허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복면을 벗고 집회를 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된다면은, 피해를 보는 그런 뭐 안건을 가지고 집회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복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면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대신 그 복면을 하게 되면 좀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견에는 조금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그 외국의 사례처럼 외국 같은 경우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강경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가이드라인을 일정 뭐 벗어나게 된다면 강경하게 진압을 해서 폭력적인 시위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그것이 불법 집회로 가게 되면 이제 강하게 진압해도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허용을 해야 된다. 아까 저쪽에 누가 손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복면. 복면 집회.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국가가 자꾸 감시를 하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한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복면을 하고 하는 집회들은 좀 뭔가 의도가 불순하고 또 폭력화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결국 그런 불법 집회로 바뀌었을 때 누가 주도적으로 그런 이 해악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냥 아예 얼굴을 가리고 하는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국가의 입장에서 우리 집회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마이크를 뒤로 넘겨줄까요? 네. 네, 자유전공학부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복면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례를 따지려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권 국가로 불리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인 시위 집회 자체는 굉장히 폭넓게 수용하는 편이지만 복면 집회 한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면을 하고 집회 나왔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두 번 이상 복면을 착용했을 시에는 더 누진적으로 더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프랑스의 사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캐나다랑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 서구 국가들에서도 복면 집회에 한해서만큼은 국가가 그런 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얼굴을 가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봤을 때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보편적인 시위 문화가 개선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시법 자체가 폭넓은 집회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복면 집회는 예외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주었는데 외국에서는 그러면 왜 복면 집회를 금지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권력이 작용할 수 있을 그러니까 집회가 폭력 집회로 변질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주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하거나 이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피하게 차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복면을 쓰게 돼버리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공권력이 그 전제는 네. 결국 복면 집회는 다 폭력 집회 전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건데? 전제가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세태의 양상들을 보면 외국 국가에서는 복면 집회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면 집회 금지하는 게 맞다. 외국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좀 반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이제 인종 그런 차별적인 집단들이 이제 그런 복면을 쓰고 인종 혐오적인 범죄도 저지르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중어중문학과 이혜란입니다. 저는 복면 집회는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집회의 자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하나의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면을 착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인식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집회에 나간다, 시위에 나간다 이러면 되게 안 좋은 눈초리가 아직도 많은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얼굴을 다 드러내면서 집회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집회를 해야 하고 시위를 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설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면을 착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복면 집회가 국가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불순한 경우도 많고 폭력적인 경우도 많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러한 국가의 이유는 다소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합리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 국가나 어떤 기관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걸 표출하고자 하는 건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나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걸 아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더 방해가 된다. 너희들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 주려는 입장이기보다는 국가는 집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의도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복면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반대했던 친구의 입장에 따르면은 복면 집회가 가져왔던 해악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복면 집회도 물론 복면 집회가 물론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금지하는 나라도 있고 금지하려는 건데 반대로 집회를 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복면 집회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국가의 문제 말을 하고 싶은데 복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위가 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그러면은 그 말을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국가는 자기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들춰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기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네. 네, 인문학부 정현직입니다. 저는 집회에서 복면을 착용하는 게 허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에서 복면을 착용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막 경찰분들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경찰분이 있잖아요. 앞에 집회 참가자들의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경찰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방금 말씀하신 분이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가 현재 여기서 집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집회 참가자의 그런 신분으로서 경찰에게 내 얼굴을 다 들이내서 사진을 찍힌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굴들을 미리 이렇게 다 증거로서 수집을 해놔서 나중에 누군가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일단 사전에 모든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웬만큼 다 확보를 해놓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결국 그러한 얼굴에 사진을 찍거나 이런 증거 수집이 불법을 전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모든 집회 참가자들에게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복면이 허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옆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그 옆으로. 네.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담을 준다. 위축 효과라고 하는 거죠. 위축 효과. 저 인문학부 조윤호입니다. 복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복면 집회가 하면은 좀 불법 폭력 집회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불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복면도 그러니까 지금 그 집회가 신고제를 하듯이 복면도 신고를 먼저 그러니까 복면 만약에 척키 가면을 쓰면은 보는 사람도 위화감을 느끼고 막 스크린 가면 쓰고 나면은 되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복면의 종류를 정해줘야 되나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 만약에 성소수자 그가 그러니까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은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만 이제 그제 집회에 이제 만약에 복면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집회를 하려면은 일단은 커밍아웃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밝혀야 되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외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네. 허용을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다 복면을 씌우면 안 쓰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그런 예외적인 경우만 복면을 착용하도록 허용하고 원칙적으로는 복면 착용이 안 된다. 만약 법을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복면 쓰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만 복면을 허용한다. 그런 이제 안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뒤로 가볼까요? 우리 뒤로 있는 여학생이 뭔가 반론을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가면의 종류를 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참신하지만 별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네, 저 정치외교학과 강지은입니다. 저는 복면 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학우분 의견대로 어떤 종류의 복면만 허용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익명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복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곧 결국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복면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은 너는 폭력적이 될 것이니까 나는 일단 못하게 하겠어 그런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허용이 돼야 된다. 두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일단 네, 저기 네. 그 앞에 네. 예, 자유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면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먼저 집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진지에 대해서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받는 것처럼 나의 의견을 개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나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또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토론의 공간을 형성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면을 쓰게 된다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내 의견을 표출하지만 내가 너에 대한 비판 듣지 않겠다. 이 본질적으로 이거거든요. 복면 집회가. 그래서 저는 복면 집회가 그런 토론 집회가 토론의 장을 형성한다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반하기 때문에 복면 집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더 자신 있다면은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고 또 복면을 쓰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익명의 표현은 허용될 수 없는 건가요? 이름을 가리는 가명이나 뭐 닉네임이나 해서 하는 모든 표현들은 다 금지되어야 될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과격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네.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친구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저 법학과 염규준이라고 하고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분의 입장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제 익명의 자유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허용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제 오프라인의 집회를 통해서 의견을 표명한다는 거는 이제 자신의 신원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표출할 수 있고 이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반대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인식 위축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 그런 의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면 그런 위축 효과를 자신이 극복을 하고 이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찬성하신 복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소수자 같은 특히 그런 집회에서 복면 집회가 허용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되게 황당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복면 집회가 성소수자의 그런 거를 침해할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폭력적인 시위를 복면 집회로 한다. 그렇게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또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성소수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복면을 쓰고 자신이 마치 성소수자인 것처럼 그 집회에 참가를 해서 테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많은 사례예요. 이제 성소수자의 테러 중에서 많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왜 그렇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복면 집회가 오히려 그런 소수자들을 오히려 신체적인 그런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복면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돼야 되고 허용된다고 만약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통 시위에서 이제 질서 유지인이 보통 많이 있거든요. 신고를 할 때 질서 유지인 몇 명을 해서 시위 집회 시위 그런 할 때 질서 유지인 몇 명 그걸 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복면 집회가 만약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질서 유지인 정도의 그런 요건들이 좀 더 강력하게 강화돼야 하고 특히 복면 집회 이제 야간 옥외 집회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서 유지인 수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시위들과는 달리 집회인 한 명당 질서 유지인 한 명 이런 정도의 그런 강력한 요건이 주어져야 복면 집회가 좀 더 허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해서 오프라인 상의 어떤 집회는 복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 심지어 아까 성소수자 집회의 경우에도 복면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이제 가는 것 같으네요.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익명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의 집회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다양한 표현의 경우에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실명으로 해야 되느냐, 익명으로 해야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인터넷 실명제라든지 뭐 등등 이제 이런 이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을 밝히고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가지는 또 역시 결국은 위축 효과거든요. 어쨌든 자신을 드러내면 뭔가 이제 표현하고 싶어도 그걸 이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반대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자기를 가리면 무책임해진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도 타인에게 피해가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어쨌든 온라인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이런 집회에 참여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을 과연 드러내야 되는 건지, 최소한 얼굴을 드러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가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서라도 결국 이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밖에도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복면 집회 말고도 이제 다양한 변형된 1인 집회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변형된 집회라고 하는데, 이 경찰 쪽이 쓴 논문들을 쭉 읽으면 변질된 집회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집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제 변형된 집회라고 부르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게 좀 변질된 거다. 즉 합법을 가장한 이쪽 이제 탈법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1인 시위, 1인 집회가 왜 늘어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변형인가요? 변질인가요?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1인 시위. 학교에도 많이 있죠? 학교에도 이렇게 피켓팅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몸에 뭔가 자기 주장을 담은 그런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1인 시위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집시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마치 1인 시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실상 집회인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입장.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 하고 규제를 해야 될까요? 과연? 경찰의 입장에서 규제가 돼야 될까요? 원래 취지대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변형된. 왜 국민은 자꾸 이런 변형된 일종의 이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기영학과 김동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1인 시위 자체는 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수자의 의견이라는 측면에서 그 아까 말하셨지만 그 얼굴을 공개하고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수자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 본인이 그 소위 말해 이제 총대를 메고 이제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변질된 집회라고 볼 수 있는 그 1인 시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좀 그 집시법을 피해서 이제 집회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시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 1인 시위를 변형적으로 하는 거는 그 시위 자체의 목적을 좀 의심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 본인의 시위가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이제 변질된 방법으로 집회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1인 시위의 경우에도 복면을 착용하면 안 될까요? 예,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면 착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 복면 시위라는 게 일단 얼굴을 가리면 이제 자신의 의견에 이제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좀 어필하는 것에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면 시위는 1인 시위더라도 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1인 시위도 복면을 하면 안 되고, 좀 더 이제 보충을 하자면은 이제 그 외국 같은 사례에서 이제 찾아보자면 이제 인종차별이 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단일민족을 강조하고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와 다른 이제 분단 국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 위쪽에서 좀 뻘건 분들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고려하자면은 그 복면은 규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1인 시위도 규제를 하고 변형된 시위도 규제를 하고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네. 집회에 대해서 뒤로 이쪽 한번 가 볼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뒤로 가 볼까요? 네. 수학과 서진솔입니다. 앞에 분이 1인 시위에 대해서 변형된 시위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막 집회 목적이 의심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집시법은 집회 목적보다는 집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집시법을 위반하지 않고 이제 변형된 집회 형식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그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목적이 의심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1인 시위만 봤어도 그 목적이 충분히 의심될 수 있어 갖고 목적으로는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는 허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변형된 1인 시위도 허용될 수가 있겠다. 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 뒤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식품자원경제학과 임성배입니다. 저는 1인 시위가 그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그 우리 국민들의 그런 집회와 결사에 대한 욕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을 다른 방면에서 표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법이 충분히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을 한다면은 그런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변형된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법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방면에서의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위 자체라는 게 그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1인이 아무리 모여봤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만큼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그 다른 기관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만큼 큰 뭐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다만 집시법이라는 하나의 그 우리가 정해놓은 법률이란 걸 위반했다는 것 자체로 그 1인 변형된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의 문제도 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겠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법학과 가근규입니다. 먼저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고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질서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게 집시법인데요. 1인 시위의 경우에는 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굉장히 적고 또 질서의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금지하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서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집회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뭐 시위 자유도 있고 이제 행진의 자유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국가는 집회를 어쨌든 좀 막아보려고 그 방해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위도 좀 과격해지고 뭔가 또 변형된 방법을 또 찾아보려고 하고 합법의 틀에서 이제 그런 집회를 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집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 집회여야 되는데 우리의 그 집회와 시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소 이제 거기에서 멀어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어쨌든 이 집회가 기본적으로 인권이고 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최대한 보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평화로운 집회를 일단 전제로 해서 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못한 이야기들은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